우선 유압 시스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변경된 직통형 조향 시스템입니다. 이게 운전대의 회전에 비례하여 유량이 실린더에 전달되기 때문에 핸들을 움직이실 때 핸들과 장비의 일체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좀 더 신속하게 장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조향 밸브의 감도를 개선하여 더욱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3세대 전기식 유압 시스템인데요. 고객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전자 유압식 레버는 아주 작은 힘인 0.5kg 포스로도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 힘은 아메리카노 한 잔 드는데 소요되는 힘과 같은 양이라고 해요. 또한 전자 유압식이기 때문에 미세 조작도 가능하고요. 버킷 우선 기능, 소프트 핸드 스탑 등의 지능형 기능들도 적용 가능하고요. 보조장치 유량을 15단계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서 더 정교하고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게끔 설계되었답니다. H-960A는 통합된 유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라이드 컨트롤 밸브, EPPR 밸브, 메인 밸브, 붐 홀딩 밸브가 다 합쳐져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수가 많이 줄겠죠? 따라서 누유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고 작동 효율은 늘었다고 하네요. 편의사항은 어떤 부분이 변했을까요? 우선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었고요. 시트의 암레스트가 네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고객님의 체형에 맞는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또 암레스트가 틸팅이 가능해서 고객님이 장비를 타실 때 좀 더 편안하게 승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빈 내부를 청소할 수 있게 에어 컴프레서가 기본으로 장착되었고요. 소음 레벨이 68dB밖에 안 되는 조용한 최고급 캐빈은 리모컨으로 캐빈 도어를 열 수도 있답니다. 각종 라이트는 요즘 추세에 따라 LED 램프로 바꿨어요. 페달도 보시면요. 투 페달 브레이크 기능으로 이제 운전을 오른발로만 하실 수도 있게 되었어요. 훨씬 편안하게 운전이 가능하시겠네요. 와이드 터치 스크린 모니터와 중앙 집중식 클러스터는 익숙하시죠? 작업장치 충격 완화 모드도 온오프로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작업량 계측 시스템도 기본이라네요. 웨잉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확도가 꽤 쓸만하다고 합니다. 붐 압력 보정, 오차 요인 감지, 자동 수동 작업량 누적 기능도 적용되었고요. 더욱 정밀한 계측 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이걸 추가하면 법적으로나 혹은 비용 청구에 유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참조해주세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선 엔진 후드 형상이 변했어요. 기존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좀 단순한 형태였고 뒤를 보실 때에도 시야에 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엔진 후드가 마른 목골로 변해서 후방이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비상정지 스위치는 운전석 아래에 부착되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답니다. 후방 레이더 기능은 별도의 보조 모니터를 통해서 항상 켜놓을 수 있고요.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랑은 다르게 주 야간에도 상관없이 감지기에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도 상관없이 후방에 장애물, 사람 등이 있는지를 감지해서 알려드린답니다. AAVM, i모드 등 기존의 옵션 기능 등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고요. 어떠셨나요? 새로워진 HL960A는요? 앞으로도 완전히 개선된 신제품으로 계속 출시해서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현대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